친일 논란에 휩싸인 일강읍 지명 유래 확인 결과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 대심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동서고가도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구간 존치 의견이 나오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3년간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전체 1,121개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8.4%, 상임위원회는 89.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중구의 1인 가구 비중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일광은 명칭이 때아닌 친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한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횟집 상호였던 일광에 대해 소개하면서 일광읍 지명도 일제강점기에 생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항일 독립운동가 40여 명을 배출한 기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치적인 논쟁에 지역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 일광읍이 친일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 9일. 한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횟집 상호인 일광에 대해 일광읍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 일광이란 단어가 영어로 sunrise, 즉 우길기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이후 기장군은 역사적 무지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광읍은 일광산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기장 향교의 사료에 따르면 1758년 영조 34년에 지은 남루 상량문에 일광산이 언급돼 있습니다. 일광은 25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의 진산을 부르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장의 한 향토사학자는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일광산으로 불린 게 천년도 넘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햇빛, 여기는 달 그림자. 그러면 일광산, 다름산, 그 뭐 이기가 맞지. 800년대 보통 우리나라 도소의 풍수가 성행되었다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광산 보면 천년도 넘죠. 이제. 주민들은 정치적 논쟁에 일광읍 지명이 희생되는 꼴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해당 언론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광은 해가 뜨는 우길기의 모습이 아닌 햇빛을 의미한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기장은 그 항일 독립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광 주민을 비롯한 기장 군민 전체를 친일로 매도하는 것으로에 대한 그 규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광읍 현안 대책위 등 3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해당 언론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사상에서 해운대 간 지하 대심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기존 동서고가도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서고가도로 일부 구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5년 준공된 동서고가도로. 남구 간만동에서 부산 진구를 거쳐 사상구까지 도심 14km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서 대안으로 지하 대심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심도가 완공되면 고가도로는 철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주민들은 철거 소식에 기대감을 높였지만 고가도로 존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치한다는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 일상생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존치로 거론되는 구간은 진양 사거리에서 사상 IC까지 7km. 일각에서는 동서고가를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일부 구간에 공원을 조성해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동서고가도로 주변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로질러 막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 등은 일상입니다. 여기에 지역 간 단절은 물론 슬럼화까지 가속되면서 고속도로 철거는 주민들의 염원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고가도로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도심을 단절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적용해서 지역 발전을 그동안 제외하고 있었으며 지역민들의 그 삶의 질 향상이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서고가도로는 꼭 철거하여서 부산시는 동서고가도로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철거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경실련이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집계한 결과 1,121개로 1인당 평균 62.3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도우 의원이 124개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주환, 안병길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발의 건수가 적은 의원은 박수영, 서병수, 하태경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8.4%로 출석률 상위는 전재수, 최인호, 정동만 의원 순이었습니다. 또 3년간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평균 89.9%로 이현승, 안병길, 최인호 의원의 출석률이 높은 반면 장재원, 하태경, 조경태 의원의 출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중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중구가 전체 21,352가구 중 11,035가구로 51%였고 동구와 서구가 각 40%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도구의 1인 가구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 전체 1인 가구 비중은 34%로 2017년보다 5.3% 늘어났고 전국 특광역시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복차지계, 앞선 사람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인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 때가 그랬고 지난해 10월 서울 한복판에서도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행사에 참여했던 160여 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든 참사였습니다. 앞선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탓일까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쓰레기나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화헬기 대다수는 야간 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 인력도 전국적으로 보면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 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캠핑카나 소방차, 고소작업차와 같은 이른바 특장차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가 간다 시간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 단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특장차 전문단지입니다. 이 특장차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미래차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키워내기로 하면서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유일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찾아 현 주소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강철보다 단단한 지지대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끝도 없이 치솟습니다.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까지 사람을 태우고 올라가 작업할 수 있는 이른바 고소작업차입니다. 가로수 정비부터 건물 외벽 작업,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도시화를 이루고자 하는 국가라든가 도시는 전체적으로 다 필요로 하니까 시장성이라든가 아이템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차량 뒷좌석을 떼어낸 공간에 수납장을 설치하고 차량 천장을 개조해 텐트로 만듭니다. 없는 게 없이 다 갖춰진 캠핑카로 바꾸는 튜닝입니다. 국내 캠핑 인구는 700만 명, 시장 규모는 7조 원까지 성장한 상황. 이런 흐름 속에 이 특장차 업체의 경우 올해 75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야영 장비 50대를 미국에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 그 나라에서 선호하는 것, 유행, 트렌드 이런 것들 다 잡아나가면서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바이어사한테 단순히 사진 5장으로 소개를 했을 때 한국에도 이 정도로 되나? 한 달도 안 돼서 바이어가 직접 회사에 방문하게 됐으니까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건설기계 전시회인 콘 엑스포 행사장.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소형 전기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한 건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시간까지 쓸 수 있고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전기굴착기를 저 미국에도 연간 매년 5억 불 이상씩 미국과 유럽에 매출을 우리가 새로 해외 수출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장차 생산 기업은 이번에 미국의 건설 장비 회사와 6,500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도 맺었습니다. This MOU marks a new chapter in our relationship where we are going to be going further outside of the aerial work platform industry into the electric carry deck crane industry and the electric telehandler industry. So that will be an expansion of our product line for MEC. 이처럼 기술력으로 무장한 특장차 단지 입주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와 지원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장차 기술 고도화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특장 산업을 지역 발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장차 성능부터 안전성 평가 인증까지 단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잇따라 유치해 업체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특장차 검사 지원 센터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생산부터 인증, 검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센터에 구축되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남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중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화성까지 가야 되는 이제 물류 비용을 절감을 하고 저희가 성능 시험비에 대한 할인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지난 6년간 기업 기회 비용이 약 95억 원 정도가 절감을 지원했고요. 해당 지자체는 올해부터 특장차 전담팀을 꾸리고 이미 꽉 찬 특장차 단지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오는 2025년까지 3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이 주변에 아파트와 공원, 도로와 같은 주거 환경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역 상생 거점 단지에는 LH에서 행복주택 100세대와 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할 수 있는 광장,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특장차 산업.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첫 번째 박람회는 다음 달 24일 전북 김제 특장차 단지에서 개막합니다. 기자가 간다 정명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